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하게 기른 동굴 약수를요. 뿌듯한 마음으로 트럭에 한가득 싣고 꼭 들르는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귀한 약수 혼자만 먹기에는 좀 아깝다는 건데요. 형님! 네. 물까지 왔어요, 물. 아침에. 그 먹어서 뜨뜻해, 지금요. 아니, 그 안에서 지방 우리 꿀물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금방 막 뜯었어, 지금. 이렇게 약수 한 모금에 정이 넘칩니다. 아침을 여는 약수 한 잔. 주민들에게 약수는 어떤 존재일까요? 기도 좋고 먹어서도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 좋은 약수 이렇게 마시는 것만으론 뭔가 좀 아쉬운데요. 물보시 어떠세요? 좋습니다. 맛보고 즐기고 마을 주민들이 동굴 속 약수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으로 아내를 위해 준비한 건 다름 아닌 조교기인데요. 무좀 같은 것도 그 발 담그면 다 나서 보거든요. 아이고야, 남편의 사랑 덕분인지 그냥 더 뽀얘진 모습이네요.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이 꼬아졌어요.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예전부터 품었던 동굴 속 약수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있다는데요. 이 신통방통한 약수가 대체 어디에서 오냐는 거죠. 그물이 그렇게 좋은데 나는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약물 어디서 나온지는 몰라. 이에 대한 주민의 추측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물이 지금 산에서 우회가 오염된지 않는 물이 내려올 거거든요. 자, 궁금증만 이어지는 상황. 그렇다면 동굴 속 약수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동굴이 뭐 1평방키로 작은 섬에서 이게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암석이 응해암으로 돼 있어요. 섬의 그 숲, 흙, 토양 이쪽에서 이제 물을 품고 있다가 침출수로서 수맥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과정이에요. 빗물로 스며들었던 지하수가 약수가 된다는 건데요. 자, 실제 약수라고 말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을까요? 산에서 나오는 귀한 약수죠. 화산 응해암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 성분이 다른 일반 약수하고 틀리죠. 높은 지점에 지하수가 흘러내려 썰물 때 바닷물이 빠진 자리에 약수로 채워지는 거라고 합니다. 자, 약수 맛집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다음 날 실제로 이른 아침부터 동굴을 찾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동굴 약수를 찾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 가까운 지방에 이렇게 좋은 물이 없을 거예요. 이 이웃 동네에서도 물을 엄청 많이 이렇게 들으러 온 거예요. 이렇듯 감탄을 자아내는 약수는 이제껏 가뭄에도 한 번도 마르지 않고 1년 내내 샘솟았다고 하는데요. 자, 과거에는 특히 물이 귀했던 섬마을 주민들에게 약수는 선물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또한 옛날부터 약수를 일명 굴물이라 부르며 마치 약처럼 마셨다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약수에 대해 주민들이 바라는 점은 단 한 가지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 마을로 보면 이것이 천연자원인데 이것이 깨끗하게 보존해서 후손들을 물려줄 수 있고 또 그 이 물을 후손들이 약수로 사용을 잘했으면 그것이 바랍니다.